안녕하세요. 골프요 도현입니다. 예, 오늘은 주말 토요일이고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치마를 할 건데요. 우리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전화가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끊겼다. 안 받으시네. 끊겼는데. 일단은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장을 봐가지고 왔어요. 장을. 자, 일단은 김. 그리고, 정성스러운 3분 가램. 아, 또 녹고 왔다. 또 녹고 왔어. 아, 오늘도 분주하네요. 네. 정성스러운 3분 가래, 그 다음에 햇반. 햇반을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음식은 신속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고 그리고 빨리 음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추, 그다음에 고추장. 그리고 이거는 1층에 저희가 그 반찬 가게가 있어요. 진이찬방이라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사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남양유업 다니시는 회원님이 주신 건데 브라질 옐로우 버번 돌체 라떼거든요. 그래서 이건 후식으로 먹고, 자, 일단 이렇게 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일단은 햇반이랑 카레를 돌리고 오겠습니다. 일단 햇반은 하나는 딱 2분만 돌리시면 돼요. 2분. 2분을 돌리시고, 그리고 카레는 자, 이제 카레는, 끓는 물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끓는 물에 살짝 데워서, 그리고 약간 매운맛. 제가 좀 매운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실지. 우선, 일단은, 오늘도 분주해요. 근데 예약 전화했던 것 같은데, 끊겼는데 다시 전화가 안 오네요. 다시 전화를 빨리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빠르게 우리가 요즘 실생활에서도 식사하실 시간도 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 회원님들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리고 자동차든 그렇게, 저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카레를 데울 불이 위험하니까요. 불은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석에서는 이게 그런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이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아,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죠? 더워요, 오늘도. 그래서, 약간 매운맛으로, 카레를 이제 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포유 스크린입니다. 예, 전화 주셨는데 끊겨가지고요. 예약하시려고요? 7시 몇 분이요? 몇 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7시에 뵙겠습니다. 네.
젓고 젓고 일단은 밥은 벌써 빨리 다 됐고요. 이제 이거 3분 카레도 빨리 돼가지고 이 고추는 그냥 이렇게 며칠 돼서 그랬나? 좀 시들시들하지? 얘를 살짝 씻어요. 살짝 씻고 고추는 또 제가 많이 먹으니까 살짝 씻어. 어디에? 찬물에. 찬물에. 빨리빨리. 오늘도 분주해요. 그쵸? 오늘도 분주하죠? 찬물에 일단은 씻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찬물에 씻어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도 이제 밥하는 거 되게, 그쵸? 밥하는 게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 메뉴는 뭐를 먹어야 될까?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햇반. 햇반 오늘도 분주하네요. 오늘도 분주해요. 근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근데 진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먹지 않게 꼭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 몸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일단 골프 방송이긴 하나 꼭 식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먹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에 예능이냐 골프 방송이냐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예요. 아, 예능은 모르겠고요. 예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먹방은 맞습니다. 먹방도 맞고 그리고 예능은 잘 모르겠는데 먹방과 골프 방송이 맞죠. 맞기는. 자, 그래서 아주 정성스러운 3분 카레를요. 일단은 짠. 잠깐. 이렇게 예쁜 그릇으로 넣고 쓰레기통에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고 치우고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깔끔하죠? 네. 하나하나 이렇게 3분 카레. 약간 매운맛으로. 약간 매운맛. 이 젓가락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햇반. 예, 햇반이 되게 빨리빨리 되니까 얘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비벼요. 비비고 그리고 얘는 1층 그어 반찬가게 그 김치 담그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찬가게에서 사세요. 이렇게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찬가게에서 사세요.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고 그리고 잠깐만 담고 그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고추예요. 오, 이 청양고추는 뭐 풋고추가 싱싱하네. 어? 풋고추가 싱싱해. 내가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자세히 볼 줄이야. 잠깐 좀. 청양고추 좋아하긴 하는데 풋고추가 싱싱하네요. 일단 이렇게 고추를 넣고요. 여기에. 또 웃겨. 그다음에 자꾸 방송 출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골포 유상아님이 이번에 스크린 하나 남겼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만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서운해하고 있어요. 많이 서운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댓글도 스크린 홍보 댓글. 자기 채널 홍보 댓글이에요. 자기 채널 링크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여기 와가지고 댓글에 그렇게 링크 달지 마세요. 네?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시고, 링크 달지 마세요. 어떤 주소? 자기 채널 주소. 그거는 링크 달지 마시고, 일단 배고파.
하고 우리 주부님들, 저는 주부님들을 너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집에서 혼자 아이들 키우고 뭐 그러려면은 뭐 우울증도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면서 그다음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김, 김. 김. 이런 김들이 빠지면 안 돼요. 김.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 차려놓고 보니까 또 밥맛이 없어지려고 그러지 왜? 시원해. 그래서 자, 오늘은 어떤 것? 이렇게 남편을 위한 밥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밥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밥상. 어떻게? 예쁜 앞치마를 입고 드세요.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치우라고요? 알겠어요. 궁뎅방아를 빨리 치우고, 자, 일단 이렇게 카레를 약간 매운맛으로요. 이게 순한 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맛으로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은 빨리 한입 먹죠, 우리. 자. 김치. 약간 매운맛 괜찮네요. 왜냐면 완전히 매운맛을 하려면, 완전히 매운맛은 제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청양고추가 있으니까, 오늘 청양고추가 있으니까 약간 매운맛으로. 근데 고추는 그래도 매워야죠. 매워. 이거 진짜. 근데 매운 게 맛있어요. 매운 게. 역시 매콤해야 돼. 그래야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울증도 없어져요. 네. 그리고 자꾸 댓글에 같이 치자고 하시는데요. 싫어요. 저 같이 치기 싫어요. 부담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치려고요. 일단은, 역시 김이네. 김이야. 지금 이쪽은요. 세일이에요, 세일. 세일이에요. 얼마지? 얼마? 우리 골퍼님들, 밖에서 돈 버시느라고 힘드시죠? 사업하시느라고도 힘드시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얼마요? 와, 16봉에 3,980원. 세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찬은 5,000원으로 해결했어요. 네. 오늘은 5,700원만 이렇게 하고, 다시. 근데 진짜 맛있네. 고추. 일단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형님들. 제가 장화를 끊었잖아요. 오늘은 아주 아주 아름다운 자세. 그리고 아주 아주 예쁜 자세로 볼을 쳐보도록 하죠. 진짜 자세만 생각하면 진짜 볼이 잘 맞을까? 그걸 한번 적용하고 싶어가지고요. 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쳤잖아요. 오늘은 생각 많은 여자. 오늘은 자세. 생각 많은 여자로. 뭐를 할 거냐면요.
자세를 예쁘게 예쁘게 해서 장화를 신은 이유는 다리를 견고하게. 왜냐면 우리가 하체가 여기서 부추신 듯이 딱그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거나 그렇죠? 근데 이 장화를 신으면 진짜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레슨 주제. 아름다운 골프 스윙과 견고한 하체를 위한 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회원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필드를 나가고 싶은데. 필드를 나가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필드 느낌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께. 자. 그래서 좀 오늘 장을 좀 많이 봤어요. 오늘 좀 장을 많이 봤어요. 필드 느낌을 드리려고 오늘 장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일단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곳은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필드 컨셉입니다. 필드 컨셉. 그래서 장을 봤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꾸미려고요. 한번 다시 또. 그래서 이 돈이면 필드 한번 나갔겠네요. 근데 일단은 오늘 어떤 컨셉? 필드 컨셉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골포유 나 혼자 스크린 오시면 어떤 느낌? 필드 느낌. 진짜 필드 느낌. 왜 실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내에서 에어컨 나오죠? 너무 시원해. 시원하죠? 응? 그리고 근육집. 여기 동네 너무 잘돼 있어요. 1층 김밥집, 국밥집. 응? 그리고 나 그냥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어. 찬이네 반찬. 응? 거기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다 해결되세요. 옆에 가면요, 술집도 진짜 많고요, 노래방도 많고. 그래서 스크린 다니세요, 스크린. 필드도 다니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 오늘은 저도 그러니까 늘 실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같이 방을 꾸며보고 아름다운 스윙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만 먹고. 밥만 먹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꾸밀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일단은 남양유업 브라질러 버번 돌차라떼. 회원님 감사합니다. 레슨 회원님께서 이게 박스째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그런 데는 안 나온대요. 좋나? 그래서 일단 얘 너무 예쁘죠? 얘는 우리 옆에 그 생활용품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스크린을 위해서 이렇게 필드 느낌으로 오늘은 필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꾸미면서 그 아름다운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볼을 쳐보도록 하죠. 칼로, 이 칼로. 먼지가 날려요. 그다음. 이렇게 필드 느낌을 한번 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쁜 스윙 만들기, 아름다운 스윙 만들기를 할 겁니다. 몇 분에?
고추. 고추 고추야. 고추는 뭐? 청양고추. 김치. 그래서 1단계. 얘 먼저 일단은 해보도록 해요. 사다리가 필요해. 사다리가 필요해서. 여기에 하나 걸죠. 여기 하나 걸고. 그럼 스크린이 안 보이는. 이 생각을 못 했네. 저 그림자가 보이네. 내 생각과는 달란데. 내 생각과는 달라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어떡하지? 내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 비싸게 주고 샀는데. 환불할 수도 없고. 너무 이쁜데요? 이 생각 못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급한 대로 옷걸이에 걸죠, 그냥. 아유. 오늘은 급한 대로 느낌 나게 옷걸이에 걸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 진짜. 그 생각을 못했어. 이게, 고추 되게 맵네. 고추 너무 매워. 고추 너무 매워. 마이크 잘 나오죠? 여기 위에 달면은 회원님들이 볼때 예쁠 것 같았는데. 생각 미스였네요. 생각 미스였어요. 와, 김이 신의 한 수네, 김이 신의 한 수. 밥만 먹는다고 했는데,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고추, 매워. 고추가 좀 매워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자세 위주로. 근데 진짜 배가 많이 부르면 스윙이 잘안 되는데. 카메라에 잘 보이시나? 어쩔 수가 없네요. 예쁜 거 많이 샀는데. 생각 미스였어요. 자, 그래도 오늘도 조금 더 이제 다시 생각을 고쳐 먹고 더 예쁘게 한번 꾸며 보죠. 오늘은 필드 나왔다 생각하고. 너무너무 필드가 가고 싶으시죠? 우리 형님들. 제가 필드 느낌 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더워, 더워. 이렇게. 시원하게. 이거 이렇게만 봐도 시원한 것 같잖아요. 뭐 하와이 온것 같고. 하와이가 이런 나무가 있나?
어디 온것 같아요, 우리 현인데. 놀라운 것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얘를 또 하나를 이렇게. 약간 위쪽 하늘 쪽으로 다르려고 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다를게요. 이렇게 일단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 많이 샀는데 이게 예쁜 거. 그래서 오늘은 필드 나온 느낌으로. 오늘은 필드 나온 느낌으로. 일단 장본건 여기다 놓고. 이거 막, 이 고리 많이 주신 것 같았는데. 세 개밖에 없는데. 정말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골프입니다. 네, 몇분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와, 토요일. 주말에. 많이들 놀러 다니시잖아요, 요즘.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김만 해서 먹고. 맛있다. 하고 일단 밥상은 치우겠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밥상 치우고 설거지는 나중에. 설거지는 나중에. 아, 생각 미스였어요. 생각 미스였어요. 자, 이렇게 되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려고 했더니 여기에 다 비치네요. 여기 다 비쳐. 이거 볼 어떻게 치라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옷걸이로 걸어요. 오늘은 옷걸이에. 진짜 못 옷걸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이러려고 이걸 이렇게 산게 아니라고요. 진짜. 아, 정말 이거 너무 이쁜데. 아, 진짜 아깝네요. 일단 얘만 가격표는 빼고 얘도 이렇게. 자, 어때요, 우리 형님들? 자, 필드 오신 것 같죠? 그래서 와, 진짜 이거 하나만 딱 걸고 싶다. 진짜로. 진짜로 걸고 싶다. 진짜로 걸고 싶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죠? 나는 괜찮은데. 땅땅땅. 이렇게. 이거 우리 형님들이 치지는 않겠죠? 응? 근데 고리를 왜 조금밖에 안 주셨지? 어? 고리를
고리 한두개 정도 더 주셨어야 됐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꾸미는 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시간, 아, 여기 하나 또 있네. 이거 하나 또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우, 너무 시간 걸려. 아우, 시간 걸려요. 일단 이거 하나만 딱 걸고, 이제는 고신고신, 라운딩, 라운딩. 라운딩 하죠. 그래도 예쁜 거는 하나씩 걸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를 더 걸어. 하나를 더, 이렇게. 근데, 아이고,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여자, 어때요? 인테리어 하는 여자. 나는 오늘 인테리어 하는 여자. 밥도 하는 여자. 오늘 정성스럽게 카레도 만들고, 오늘 장도 봐가지고 오고, 이렇게. 진짜. 인테리어. 인테리어 감각 있게. 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딱딱 펴줘요. 이렇게 펴줘요. 이렇게 펴주고, 여기도 펴주고, 이렇게. 자, 오늘은 레슨 주제가 어떤 주제? 오늘 레슨 주제. 아름다운 골프 스윙을 위하여 골프 자세만 생각한다. 오늘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골프 자세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형님들. 어떤 생각? 골프 자세. 그리고 멘탈은 어떤 느낌? 오늘 난 필드 나온 여자 느낌. 아이고! 용납. 꽂히는 꽂히는 거구나. 괜히 욕할 뻔했잖아요. 이거 꽂히는 거구나. 꽂히는 거네요. 네. 뜯어지기 아니라. 진짜 웃기다. 해볼게요. 그리고 해바라기. 자, 오늘 나는 어떤 느낌? 필드 나온 여자 느낌. 자, 가겠습니다. 고고.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오늘도 분주해. 오늘도 분주해요. 자, 일단은 바로. 저는 어떻게 워밍업 없이. 워밍업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필드 나온 여자, 너무 바쁜 여자. 왜 바빠? 애기! 애기 키워야지. 어? 밥 해야지. 어우, 밥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3분 카레. 이런 거 해주세요. 응? 김도. 얼마나 맛있어. 자, 가겠습니다. 더워. 여자들 바빠요. 운전도 못하자. 죄송해요. 운전도, 남자의 두 배가 걸리는데요. 그쵸? 빨리 일어나야지. 화장해야지. 쇼핑해야지. 어? 마트 가야지. 이거 뭐야? 뭐야? 자, 경주, 골드베이. 그래서 무슨 시간이 없어? 워밍업 할 시간이 없어요. 골프존 카운티 안성 H입니다. 자, 약간 빠름 1.5, 오늘 매우 빠름. 그리고요, 오늘은 멀리건 3회가 꼭 갈 거예요. 왜요? 퍼팅 시에 제가 느낌이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리건은 총 3회를 어디에다 쓰냐? 퍼팅 했습니다. 예, 샷에 안 쓰고요. 자, 라운딩. 자, 고시. 그리고 또 청소해야지. 아우, 진짜 일이 너무 많아. 이거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자, 하고, 어떻게. 기분 좋게. 저는 라떼 하나 주세요. 라떼 하나. 그리고 예쁘게. 어떻게. 여자들은 예뻐야죠. 예쁘게. 네. 아, 두 병. 난 2병. 2병. 아니, 진짜 2병. 난 처음처럼. 나는 처음처럼. 하고, 어떻게, 마지막은 향수. 마지막은 향수.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자분들. 어? 빠질 수 없어. 뭐가 빠질 수 없어. 도찰할 때가 빠지면 안 돼. 왜냐면 럭셔리 해야 되거든요. 럭셔리 빨대가 안 되고 불리하게 되거든. 아니 이거 빨대가 불리. 아우, 빵 터졌어 또. 아, 웃겨. 왜 이렇게 웃기지? 자, 일단은 아니 빨대가 불리.
이 빨대가 불량이에요. 이거 하고 가구. 자, 한 손에 꼭 뭐가 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등장. 라운드 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꼭 커피. 꼭 커피.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너무 바빠요. 라운드 하기가. 그쵸? 하고 뭐를 해야 돼요? 멋이. 멋이 빠지면 안 되죠. 멋이. 네? 예뻐야 되니까. 예뻐야 되니까 여자분들. 우리 빨리 양치 밥 배워. 아, 할 일이 너무 많네. 아, 혼자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너무 웃겨. 아, 난 내가 웃어서 자꾸 웃기냐. 더. 덥네요. 그리고, 나왜 이렇게 웃겠다. 장갑도 빼셨어. 패션장 나도 끼고. 오늘은 아름다운 자세로. 오늘은 아름다운 자세. 워밍업 없이. 디테일하게 아름다운 자세로. 오늘은 나 필드 나온 여자. 아, 필드 오랜만에 나왔어. 아, 섹시하게. 아, 뒤팀 남자지. 뒤팀 남자. 남자. 잘생긴 남자 있어? 오늘은 아름다운 자세로. 그리고 여기. 아, 이거 화분이 불안한가요? 일단 더 잔디 잔디 더 뒤로 잔디. 오늘 잔디밥 늦어서 어우 나 진짜 미치겠네. 예쁘게. 그리고 장화 신은 여자. 저 연습생 있어요. 연습생. 아, 뒤에 남자들 있는데. 예쁘게. 피니쉬 3초 잡고 있으랬어, 프로님이. 하나, 둘, 셋. 아, 힘들어. 빨리 카트. 근데 아시죠, 회원님들? 하트. 볼모 치시면은 카트도 못 타요. 그죠? 그리고 볼잘 치는 여자 어떤 여자? 우산 쓰는 자 우산 쓰는 여자 볼잘 치는 여자예요. 아시죠? 왜?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자 그다음 153 높이. 자 오늘도 분주해. 손님 오셨다. 자 100, 170. 오늘 너무 앞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필드를 오랜만에 나와서. 오랜만에 필드 나왔어요. 아, 뒷팀 보고 있는데. 진짜. 나 오늘 옷을 튀게 입어가지고 더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자, 하체 견고하게. 아름다운 자세. 아름다운 자세. 피니시 3초. 1, 2, 3. 아, 허리 아파. 아, 힘들어. 페어웨이. 자, 우산 써볼까? 자, 31. 31, 31. 자, 어프로치 잘하는 여자. 매력 있는 여자. 자, 일단, 30. 아, 이제 우산 그만 써야겠어. 힘들어, 이제. 자, 30. 자, 하체는 무조건 장하, 여기까지는 딱 고정된다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자세, 잠깐만, 자세 신경 쓰니까 못 치겠네, 진짜. 들어갔다. 어머, 언니! 와! 잠깐만. 적극.
첫급발은 개급발. 아시죠? 첫급발, 개급발. 자, 오늘 라운드 기대되네요. 필드 나왔어요, 필드. 아, 필드. 아, 또 살에 걸리면. 자, 일단 2번. 자, 파4고요. 약간 좌측으로 흐르는 홀이에요. 그래서 우측을 약간 보겠습니다. 자, 보고. 자, 장화 사이즈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작아요. 발가락 되게 아프네. 자, 무릎까지 딱 고정. 원, 투, 쓰리. 오늘은 어떤 자세? 자, 이렇게 백스윙, 코킹, 탑, 다운, 임팩, 팔로우 스루, 피니쉬까지 자세와 장화시는 하체 견고함. 자, 120m입니다. 아, 근데 이게 거의 골프는 멘탈 게임이잖아요. 멘탈 게임. 근데 하체를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아, 또 타이밍 안 맞네. 자, 벙커. 자, 15m, 60도고요. 5cm 뒤를 그냥 어프로치 하듯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프트는 더 높여서. 네. 오케이, 컨시드? 오케이, 파. 컨시드 파. 자, 파. 버디하고 파 하면 우산 쓸 수 있어요. 예, 네, 버디하고 파 하면 우산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홀로. 아, 왜냐면 여자분들 아시죠? 김이 올라오는 거. 눈가에 김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어우. 자, 앞바람이고요. 180m. 네. 오늘은 어떤 느낌? 장화시는 도연. 오늘은 어떤 느낌? 하체 견고함. 어떤 느낌? 예쁜 자세. 럭키. 네, 럭키예요. 자, 그 다음 120. 120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내가 체중이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힙이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추, 그리고 회원님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있죠? 깁스 했다는 느낌, 깁스. 그래서 석고, 석고 느낌. 네. 석고 느낌, 딱, 석고. 오, 괜찮아. 그리고 댓글에 제가 아이언 탄도가 너무 안 뜬다고 조금 올리드 스윙을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오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두 컵. 그리고 나 필드 나온 여자, 장갑 안 벗는 여자. 퍼팅할 때 장갑 안 벗어요. 왜? 내 손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자, 홀컵 우측으로 두 컵이고, 두 컵이면 1.7, 그리고 1.7, 3.4cm. 그래서, 지금 10m, 9m 자리니까, 여기서 약 한 6 정도 떨어진 자세에서, 약 3분의 1 지점을 보고, 3.4를 돌려. 왼쪽으로 돌려. 그 다음에 어떻게? 미셸 위. 더 빼. 엉덩이 더 빼. 가슴 더 들어. 후! 더 미셸 위.
왜? 미쉐리가 퍼터를 잘하기 시작했잖아요. 되게 못하다가. 퍼터 때문에 맨날 대회 그거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승했잖아요. 어떻게 자세? 이 자세에서. 이 자세. 아. 아, 오늘도 거리감이 하나도 안 맞는구나. 이거 저 멀리 건 쓸게요. 이거 멀리 건 쓸게요. 이게 거리감을 내가 없는 거네, 보니까. 자. 아. 거리감이 없었어. 자, 오른쪽으로 두 컵. 3.4. 자, 돌리고 돌리고 3.4. 더 빼. 그다음에 9니까 1, 2, 3. 여기까지. 오른발 안쪽까지. 그리고 터치는 일정하게. 와, 이것도 크면 난 진짜 멍청한, 진짜 감이 없는 여자. 좌측으로 반컵 받습니다. 자, 좌측으로 반컵이니까 7. 0.6을 볼 거고요. 오르막이니까 6m 자리에 0.6. 그러면 살짝 들어, 살짝 들어. 3분의 1 지점에서 살짝 들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세? 미쉐리가 우승한 자세. 더 빼. 더. 왜? 뒤팀에 남자 있어, 남자 있어. 남자 있어. 들어가야 돼. 남자 있으니까 들어가야 돼. 에이씨. 에이씨. 다시 예쁘게 걸어. 뒤에 남자 의식해. 아, 더워. 아, 오늘 덥다, 진짜. 일단은 커피 한잔 마셔요. 자, 건배. 건배? 무슨 커피? 남양 유업 커피. 남양 유업 커피. 어떤 커피? 브라질로 베이번 돌체라떼. 돌체라떼 커피. 147이고요. 20 뺍니다. 7번 아연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맞바람이니까 저는 6번 아연 선택을 했습니다. 자, 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클럽을 다시 한번 뒤집어. 그래서, 아, 나몇번 클럽? 몇번 클럽? 확신 주세요. 확신이 안 들어. 확신이 안 들어. 자, 일단 장화. 장화씨는 도연. 견고하게 석고판. 맨날 이래, 왼팔이.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국보입니다. 아, 네, 선생님. 지금 방이, 잠깐만요. 잠깐. 어, 바빠. 오른손 장갑을 끼지 않는 게 낫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토요일. 40분 후요. 예. 네, 몇분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2시 40분. 요즘 이런 메모를 꼭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자꾸 이, 이렇게 하면 오니까. 어, 자세를 너무 신경 썼더니, 어, 타이밍을 자꾸 잃는 느낌이 드네요. 멘탈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자, 31m고요. 60도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견고한 자세랑, 자, 피니쉬. 31이면 백스윙을 약한 9시 정도? 그리고 클럽은 조금 더 손목을 조금 부드럽게 놔주고, 어, 한 9시 정도 들고. 아, 짧다. 자, 앞편 내리막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아주 가볍게 쳐야 될것 같아요. 어, 내리막을 타. 타. 좋아. 오케이. 굿. 네.
근데 자세를 너무 신경 쓰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견고한 하체와 임팩라인까지만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네. 8. 좀더 머리 고정. 아, 지금 떨어지는 지점이 한 160의 뒷바람이면 티샷을 이걸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면 우측을 더 보고, 그러면 드라이버 거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자, 아니,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 거리를 생각을 하고 일단은 치겠습니다. 우측으로 돌려놓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지는 지점에 러프가 있어서 오비가 났거든요. 조금 더 자세적인 의미. 다운, 인텔, 팔로우, 피니쉬. 자, 130m입니다. 옆바람이고요. 6번 아이언 잡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아이언이고요. 약간 우측 보고. 자, 골프존 카운티 안성 H, 안성 W, 안성 Q, 안성 H, 뭐 이렇게 다 같은 쪽이죠. 자, 조금 더 자세적인 측면. 오늘 견고한 하체. 아, 너무 자세. 타이밍이 늦네, 또. 네, 지금 21이고요. 60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1. 좀더 왼팔을 더 붙이고, 하체는 무릎 밑에서부터는 어떤 느낌? 아주 견고한 느낌으로 30. 이제 장갑 벗네요. 홀컵 바로 보고요. 홀컵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미 3m이기 때문에 볼이 나오는 구멍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자세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미셔리로. 하고 그 다음을 네. 땀이 엄청 차네요. 잠깐만. 이게 좀 문제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골프를 위하여 땀이 차도 어떻게 골프를 위하여 해야죠. 아, 뒷팀 밀렸어, 지금. 너무 늦은 플레이로. 경기위원이 빨리 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부채질할 시간이 없이. 자, 뒷바람이고요. 페어웨이가 좁은 관계로 방향성을 위주로, 그리고 어떤 자세? 조금 더 아름다운 자세. 조금 더 견고한 자세로. 꼭. 그만 신이요? 드라이버만 싱글이요? 다시 멘탈 고쳐 먹고. 자, 팝5. 3번 우드입니다. 와, 필드 나온 여자가 아니라. 아, 덥네요. 여기 딱 그.
일단 밭에 고추 따러 가야겠어요. 고추 따러. 자, 일단 다시 견고하게 테이크어웨이 쿠킹 임팩트 피니쉬 조금 더 견고한 자세로 하체 잘 잡아주고 아 이거 해줘도 안 된다. 럭키 안 된다. 럭키 럭오 럭키예요 럭키. 자, 77이고요. 뒷바람에 저는 피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피칭을. 네. 77이기 때문에 클럽보다도 내 팔이 시침. 그래서 한 10시 정도 느낌. 10시. 왼팔 10시. 이 느낌으로 좀더 견고한 자세로. 자세적인 측면, 아름다운 자세. 아, 지금 안성 H가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죠? 자, 8m고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고. 자, 8m. 거리감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하죠? 네, 감사합니다. 골프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m고 인식이 안 됐죠? 그러면 6m 지점에 넣고 6m 지점에 넣고 조금 더 계산을 해서 아, 짧구나. 답변.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풀컵 바로 보실게요. 아, 근데, 복숭아뼈, 발목약만 신었더니, 아픈데? 잠깐. 양말을 갈아 신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양말 갈아신어야겠다. 너무 아프네. 양말을 갈아신고 일단 너무 아프네요. 이게 복숭아뼈. 이게 장화를 신고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회원님들. 일단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로. 발목,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말. 그래, 팁입니다. 장화 신고 연습하실 때는, 복숭아뼈가 너무 쓸려. 너무 쓸려, 쓸려. 쓸려. 많이 쓸려요? 하고 복숭아뼈가 많이 쓰이니까 한번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라요. 어떻게? 필드 나오는 여자 입술 타지 않게. 146m 거리의 파3 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그러면은 120 뒷바람이고요.
120의 뒷바람. 120의 뒷바람. 그래도 7번 아이언으로 그립을 내려잡고 조금 더 편안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견고하게. 마지막 자세까지. 마지막 자세까지. 아, 이런 아, 더워. 자, 러프구 23. 네, 60도로 60도로 7시 반까지. 60도로 7시 반까지. 어떻게 왼팔이 60도로 7시 반까지. 18m 나가네. 자, 우측 끝부분 보고 지금 한 4m 정도 되니까 요 지점에 놓고 우측을 살짝 보겠습니다. 근데 레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우측 끝. 네, 팝5 다음 홀. 답변은 프로님 스윙 할 차례는 518m 거리의 팝5홀입니다.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이라서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 이 정도면 지금 좌측에 벙커가 드라이버 떨어지는 지점에 있네요. 왼쪽에. 그러니까 우측으로 조금만 더 돌려놓고 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적인 측면. 테이크어웨이는 볼, 목표 지점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클럽 헤드가 볼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코킹에서 탑스윙 연결했을 때 조금 더 오른손 등으로 클럽을 받치고 다운스윙 때 오른쪽 힙에서 왼쪽 힙으로 오른쪽 힙에서 왼쪽 힙으로 살짝 슬라이딩 하면서 샤프트는 슬로브 타깃. 자, 임팩트 시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안쪽 그리고 허리 라인까지는 클럽이 이렇게 들어오는 단계. 그 단계 그 다음에 팔로우 피니시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여기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치니까 좀 버팀목이 된다는 느낌? 자, 팝5. 팝5는 멘탈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실수를 한번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힙에서 왼쪽 힙으로 자, 다운스윙, 다운스윙. 그 다음에 클럽헤드, 클럽헤드, 클럽헤드. 그리고 조금 더 밀어주고. 자, 오늘은 아름다운 자세, 견고한 하체. 다음에 160이고요. 유틸리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로 오른쪽을 살짝 더 볼게요. 벙커를 오비 지역입니다.
키가 너무 계속 눌려졌어요. 벙커에 조심하세요. 한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조금 더 자세적인 측면. 다운스윙 때 조금 더 오른쪽 힙이 왼쪽 힙을 눌러준다는 느낌. 조금 더 자세적인 측면. 방향. 방향. 오케이. 스탑, 스탑. 오! 됐다.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 중. 네. 지금 18m고요. 18m니까, 아! 지금 딱 나왔다, 18m. 아까 방금 이 전홀에 23 치려다가, 25 치려다가 18m 나갔잖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왼팔이 어디? 시침. 시침. 7시 반 시침. 7시 반 시침. 보고 18m. 아까랑 동일해요. 아까랑 동일했어. 그러면 18이 딱 나가야 돼. 아, 임팩이 또 너무 쏙 들어왔네. 아, 지금 이 안성 H가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게 라이 자체가 거의 평평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오늘 퍼팅 자세 어떤 자세? 미쉐리 자세. 우리 회원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찬이 반찬 사장님이세요? 지니 찬반, 지니 찬반 사장님. 이거, 사장님 내 김치. 오늘 뭐죠? 겉절이죠? 이거 맛있더라고요, 사장님. 네, 여기, 여기, 이거 봤잖아요. 그쵸? 우리 1층에 지니 찬반입니다. 네, 사장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등어구이 그다음에 닭도리탕 진짜 맛있거든요. 네, 3m 미쉐리예요 오늘은. 네, 그래서 커피 한잔 드릴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오디션 탈락 오디션 나가면 탈락 벌벌 떨어. 자, 일단 180m에 지금 뒷바람이고 앞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해도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이럴 때는 뭐를 잡아야 돼요? 드라이버를 잡으면 안 되죠. 티샷은 일단은 스푼으로. 네,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예쁜 자세, 견고한 자세. 네, 감사합니다. 골프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오세요. 지금도 빨리빨리 쳐야 되네. 나이노만 끝낼 순 없지. 그래도 예쁜 자세, 피니쉬. 예쁜 자세, 피니쉬. 하체 견고하게, 견고하게. 장화 밀렸어, 장화 밀렸어. 자, 일단은 예쁘게, 예쁘게. 자, 프로님들이 뭐라고 해요? 피니쉬 3초 잡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자, 풀어, 풀어. 이제 풀어. 자, 그 다음이에요. 자, 160이고요. 저는 그러면은 높이가 있으니까, 유틸리티가 아까 그 거리가 안 나갔으니까요. 5번 우드로 클럽 밑을 조금 더 짧게 잡고, 짧게 잡고, 약간 우측 바라보고. 우측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백스윙 탑, 다운,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 라인, 클럽 보내고, 그 다음에 피니쉬. 와, 자세 생각하려니까 이게. 자, 다시. 좀더 천천히.
멀리 건 퍼쩍대 쓰기로 했어요. 자제. 자제하시고. 자, 예. 일단 괜찮아, 괜찮아. 오늘 필드 나온 여자. 자, 75m고요. 자, 80m 피칭 엣지 가겠습니다. 자, 피칭 엣지로. 자, 피칭 엣지로. 자, 피칭 엣지로. 자, 왼팔 10시 반. 어떤 거? 왼팔 10시 반. 왼팔 10시 반. 견고한 피니쉬. 자, 오늘은 장화 신은 도연이. 오늘은 장화 신은 도연이. 오, 대가리 갔다. 대가리 갔어. 아, 진짜. 아, 정말 어떡해. 아, 정말 이렇게 멘탈이 약해. 자, 그 다음에 12m고요. 자, 벙커샷. 자, 어프로치 하듯이 5cm 뒤를 그냥 칩니다. 자, 벙커는 어떻게 볼을 뽕 띄워. 벙커는 어떻게 볼을 뽕. 맨날 잠겨. Ready. Ready. 아, 얘 잠기면 치기가 어렵거든요. Ready. 그러니까 뽕 띄어, 뽕 띄어. 하고 16. 자, 어프로치 하듯이 5cm 뒤를. 어프로치 하듯이 5cm 뒤를. 그렇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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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렇죠. 자, 이제 퍼터. 자, 홀컵 오른쪽으로 두 컵이면은 지금 2m고요. 자, 3.4cm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봤는데 오늘은 보고 3.4. 와우. 더블 보기. 아, 왜 더블 보기? 아. 해저드 빠졌다고 더블 보기야? 하나, 둘. 두 번째 해저드 빠진 사람 뭐지? 네 번째, 벙커에서 다섯 번째, 툭. 23초. 잠깐만. 아. 하나, 둘. 해저드 빠진 거 벌타 하나. 네 번째 어프로치 한 거 벙커 빠졌죠. 벙커 빠져. 아, 원퍼팅. 여섯 개네. 비즈니스 스타일로 아이스 플러스. 셔츠부터 수트까지. 여름 비즈니스의 아이스로 답하다. 아크레드 아이스 플러스. 자, 나인홀. 자, 나인홀. 끝났으니까 일단 그늘집 우리 회원님들 들리시잖아요. 아까 남은 카레 매운맛 한 번에 김은 다 먹었으니까 우리 지니 찬밥. 네네. 자, 이 사장님 지금 목소리 나오시는 사장님 가게 겉절이 딱 얹어요. 얹어. 카레는 그렇죠. 카레는 장어에 오늘 뭔가 사장님 앞에서 쇼를 하는 것 같네요. 와, 진짜 김치 맛있다. 맛있어. 아, 마지막 한 번. 아까 남은 카레. 이렇게 같이 먹어요. 다 먹었다. 오늘도 다 먹었다. 나인홀이 끝났네요. 아, 맞다. 메모 안 해놨네.
오늘? 맞네요, 오늘. 6시 4분. 내가 메모를 안 했는데. 자, 우선은 라인 올 때 밥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했는데 선크림도 바르고 위에 뭐 아니 예쁘게 예쁘게 여자분들은 어 리스트도 바르고 응? 마이크 나오죠? 응, 마이크 나오죠? 자 그리고 모자도 쓰고 자 후반 라인을 위해서 네 오늘은 필드 나온 여자 필드 나온 여자 어 더워. 그리고 바빠요 여자들은 화장도 할 바빠요 오른손 장갑이네 오른손 장갑 자 왼손 장갑으로 자 다시 후반 라인 올 해저들을 넘기는 거는 180m고요 충분히 넘어가겠네요 네, 네 거의 탑 다운 임팩 오오 이게 다 너무 오바스럽게 팔로우를 해서 닿나 봐요. 자, 견고하게 그립 잡고, 자 뒷팀이 보고 있다. 누가? 남자들이 예쁜 자세로. 자, 나는 누구? 프로. 나는 프로. 근데 어떤 프로? 드만시 프로, 드만시. 자, 이렇게 140m고요. 뒷바람입니다. 자, 6번 아연을 잡도록 할 건데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 도구, 도구.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도구. 도구. 임팩트 타이밍. 임팩트 타이밍 다시 경고 하나 채 더 예쁜 자세 더 예쁘게 더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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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다음에 자 6번 아이 들어 아 힘들어 자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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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고 하나 채 연습 스윙만 프로야 이거 뭐야? 아 진짜 하, 연습 스윙만 풀어요 자 그 다음에 25m 25m 자 25m 때는 52도를 잡을 거고요 아 지금 떨어뜨려서 굴릴 공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56도로 56도로 32m요 자, 32m 9시까지 스윙을 어떻게 9시까지 하겠습니다 아, 벙커. 벙커네. Ready. Ready. 자, 벙커. 자, 벙커. 5cm 뒤를 보고 어프로치 하듯이. 오씨. Rough. 아, 정말. 자. Ready. 아, 갑자기 왼쪽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지. 이거 장화 신어서 그런가? 근데 어떡해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표현을 다 해줍니다 자 12m고요 10m고 자 60도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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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뚜 아 진짜 거리가 하나도 없네 아 근데 진짜 발목 아픈데 자 우측으로 두 컵이고요 6m면 우측으로 3.4를 볼 거고요
ready. 자, 6m 3.4. 자, 오른쪽으로 3.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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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자, 미쉐리 미쉐리. 견고하게. 아, 괜찮아요. 근시 더블 보기. 아, 오늘 더블 보기 많이 하네. 아, 나무 놀이 많다. 자, 오늘 보니까 세컨샷이 문제네요, 그렇죠? 자세가 일단은 자세가 문제예요. 자, 일단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긴장 풀고. 어,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예.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40분에 끝나거든요. 이쪽에. 아, 그 안에? 예. 아, 요즘 뭐 어디 뭐 저기 같아. 아, 오늘 뭐 좀 표현하느라고요. 여기 좀만 기다리세요. 여기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네. 자, 팝5고요. 444m입니다. 자, 드라이버로 자 갑니다. 예쁘. 더 느리게 스윙을 해볼까? 근데 이게 해저드가 앞에 있는데? 이거 빠지는 거 아닌가요, 해저드? 일단은 그립을 더 내려잡겠습니다. 내려잡고 오늘은 과감하게 두 클럽을 포기하면서 갈게요. 자세를 생각하니까 거리가 안 나네. 자세를 생각하니까 거리가 안 나요. 파5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촬영 중이에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기 금방 끝나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막홀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에어컨 틀어놨어요. 네. 자, 160에 좌측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살짝 방향키를 돌려서 자, 어떻게 오늘은 아름다운 자세 어떻게 두 클럽 덜 잡고 거리가 안 난다고 아름다운 자세로 끝까지. 뒤에 남자 있다. 남자 있어. 그래. 뒤에 남자 있어. 자, 이제 풀어. 이제 풀어. 아름답게 풀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자, 일단 피치 횟집, 피치 횟집. 자, 90m고요. 맞바람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피치 횟집으로 풀샷을 할 때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한 클럽 더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립을 내려잡으세요. 내려잡고 더 자세적인 측면을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생각하니까 변명이 아니라 거리가 좀 덜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자세를 오늘은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러기로 약속했잖아요. 하고 클럽을 더 잡고 오히려 오히려 이 이게 조금 더 낫기도 한데 급해지지 않은 느낌이에요. 급해지지 않는 느낌. 와, 제일 좋아하는 똑바로 보고 치는 거. 자, 6m고요. 6m면 50cm 뒤쪽이고 3.1 지점 앞부분을 바라보고
자, 어떤 자세? 미셜리 자세. 더 빼. 궁뎅이 더 빼. 가슴 더 들어. 자, 그러니까 들어가요. 와우. 감사합니다. 역시 골프는 들었다 놨다네요. 아, 진짜. 열받게 했다가. 아, 그러니 감정 기복을 제가 제일 잘하죠. 어, 감정 기복 잘하고. 125m 거리에 파3홀입니다.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비거리가 덜 나올 수 있어요. 자, 124고. 자, 여기서는 본래는 7번 아이언을 잡아야 하는데 오늘은 더 어떻게 길게 로프트를 길게 잡아서 클럽을 내려잡고 조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자세를 잡고 다운스윙 연결하고 와서 자세를 다운스윙 연결하고 보내고 피니쉬. 자. Ready. 뒤에 누구 있어? 남자 있어. 남자 있어. 더 피니쉬. 더 피니쉬. 예쁘게 예쁘게. 아씨. 자. 이렇게 온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온대면은 우산 이렇게 온대면은 우산 쓰고 가야죠. 예? 온대면 우산 쓰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온 안 되면 뭐 해야 돼? 카트다. 카트다. 빨리 카트다. 그리고 우산 쓸 시간도 없어. 그냥 얼굴 타. 김이 올라와. 자, 일단은 자, 우측으로 한 클럽의 내리막이기 때문에 지금 5m고요. 5m 지점에서 한 클럽보다 더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 지렁이, 제가 1초에 움직이는 게 1, 2, 1, 잠깐만, 1초, 1초. 1, 2, 3, 1, 2, 3. 3개. 그러면은 저 이 줄을 3개 보라는 얘기인가? 봐보죠, 한번. 내가 멀리 건 쓰기로 했잖아요. 퍼터 때는. 잘못 치면. 자, 5m. 갑니다. 미셸리, 궁당짝 더 빼. 그리고 가슴 더 들어. 자, 5m. 자, 5m, 5m, 5m. 아, 거리감 맞으면 이거 멀리 건 쓸게요, 멀리 건. 아시죠? 제가 멀리 건은 3번 쓰기로 했죠, 우리. 자, 두 번째 씁니다, 멀리 건. 자, 이러면은 내가 감을 잡을 것 같아. 그 댓글 남겨주신 우리 회원님 감사드리고요. 내리막 보고 치세요. Ready. 3분의 1 지점. 자, 저 지렁이가 1초에 1, 2, 3, 3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일단 봐. 일단 봐. 봐, 봐, 봐. 자, 더 섹시하게 남자 있다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너무 많이 갔잖아요.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아, 진짜 감 없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열받아. 아, 여보. 아, 아우, 아, 나 진짜 포토 때문에 진짜 열받는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아, 이거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이거 컨셉 아니에요. 진짜로 열받아요, 지금. 아씨. 이쁨 필요 없어. 뭐, 씨. 외모가 뭐가 중요해. 보르자 쳐야지. 아유, 씨. 다시. 아, 다시, 다시. 아, 진짜. 아, 진짜 열받네. 아니, 어쩜 이렇게 포토를 못하지? 자, 16m고요. 자, 그대로 갈게요. 16m. 아, 진짜. 16m. 자, 오늘은 어떤 날? 오늘은 어떤 날? 오늘은 주말.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참, 비켜보세요. 이거 싫으니까. 아, 진짜 열받아. 아, 진짜 내가. 아, 진짜. 이거 싫어라고 지금. 안 까. 근데 안 깐다고. 아씨, 열받아. 아, 뭔, 아, 저 건들지 마요, 좀.
아, 소주 까 오늘 그냥 까? 아, 몇 시? 아니, 나 3인살 아닌데. 나 처음처럼 우리 처음, 우리 참 처음처럼 없어. 나 없어진 줄 알았네. 처음처럼. 어, 난 처음처럼인데. 아씨, 오늘 이슬이야? 오늘 이슬이냐, 이슬이. 아, 진짜 이거. 소맥 해야 돼, 소맥. 아, 진짜. 일단, 소맥, 소맥. 아, 이거 까 말어. 아, 진짜 이거 까? 아, 열받아, 진짜. 아씨, 짜증나. 아, 욕하지 마라. 아, 성격 나와. 아, 욕하지 마. 누가 천사님이라고 댓글 남겼는데 내가 욕해버리면 안 되지. 자, 홀컵 우측으로 3컵. 자, 우측으로 3컵이면은 자, 1.7 곱하기 3 빨리 해. 1.7 곱하기 3 빨리. 자, 오, 알파고, 알파고. 6.8. 자, 6.8 보겠습니다. 하고 1m. 이거 완전히 1m 장난 아닌데? 일단 됐어 됐어. 아, 깔 뻔했네. 진짜 너 오늘 소주 깔 뻔했다 내가. 아이씨. 자, 일단은 어떤 비율? 소맥은 어떤 비율? 반반 비율. 소맥은 반반 비율에 어떻게 한 번에 털어놓는 비율. 아이씨. 일단 잠기겠고. 잠기 있어. 아, 지금 뭐 멋이 뭐가 중요하니? 지금 볼이 안 맞는데. 뒤팀 창피해 죽겠어. 어? 저 스윙 보고 프로인 줄 알 거 아니야. 아, 진짜 프로가 저렇게 치냐고 할 거야. 아, 나는 프로? 나는 프로. 저 예뻐. 에이씨, 아이씨. 어, 자세를 잡으니까 이게 자꾸. 어,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오늘은 어디 필드. 오늘은 필드. 아, 자, 예쁘게, 예쁘게. 자, 일단은 테이크어웨이 정확하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탑, 다운스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힙의 전환. 자,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임팩 순간 그대로 볼 주시하시고요. 그리고 팔로우스로 목표 지점 쪽으로 충분히 밀어주시고 피니시 때 오른 발목에 회전을 일으켜서 일단은 샷 가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자, 러프. 자, 85m고요. 맞바람인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피칭 웨지가 부담이 됩니다. 오늘 자세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예쁘게 스윙을 하려니까 거리가 안 나요. 아, 잘못 쳤네. 아, 멀리 건 쓰고 싶지만. 멀리 건을 쓰고 싶지만, 쓰지 않고, 56도로, 60도 잡은 아까 스윙, 그 스윙을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프로치 형식으로 5cm 뒤를 보고. 오케이, 굿. 컨시드. 자, 다시 어떤 모드? 다시. 아, 얼굴 타니까 다시 처음처럼 갑시다. 다시. 아, 다시 고쳐먹고 마음을. 아, 다시 고쳐먹어야죠. 자, 131m의 앞바람. 지금 17m가 내리막이라서 6번 아이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아이언을 잡고. 어, 근데 진짜 발목이 아픈데? 어,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왼쪽 발목이? 이렇게 아프면 나 샷을 나중에 못할 수도 있잖아. 어? 너무 아프네. 이러다가 부상, 아,
댓글에 그게 있었거든요. 부상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 근데 나름대로 잠깐만. 그러면은 오른발만 신고 오른발만 신고. 아 이거 왼발 너무 아픈데. 이거 진짜인데 이거 실화인데 이거 실화. 잠깐만. 이거 진짜야 진짜. 진짜 한 5분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회원님들 일단은 5분 아무 말 없이 쉴게요. 5분 아무 말 없이 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회원님들 일단은 5분 돌려치기 하세요. 기다리는 게 싫으시니까 5분 동안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감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이거. 나 이러면 나 방송 못하니까. 아 지금 5분 쉬어야 돼. 아 일단 5분 쉬어. 5분 쉬어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무리했나 봐.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아 진짜 아파. 정말이야.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아 이거 진짠데. 이거 방송 꺼야 되나?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자, 나는 어떤 여자? 체육학과 나온 여자. 나는 체육학과 나온 여자. 스트레치, 스트레치. 모든 거 스트레치. 자, 어떤 여자? 요가 자격증 있는 여자. 괜찮은 여자. 병원 안 가도 돼, 병원 안 가도 돼. 자, 요가 자격증 있는 여자. 어떤 여자? 사회체육학과 여자. 괜찮아진다. 이제 괜찮아진다. 괜찮아진다. 아 이게 깁스한 느낌이어서 그런가? 나 왜 이렇게 느낌이 잘 오는 거야? 이거 진짜 장화 멋있겠다. 아 일단은 나인홀은 제가 장화 신고 그 표현을 보여줬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스파이크를 신겠습니다. 스파이크 신어, 스파이크 신어. 이러다가 나 진짜 방송 못해. 스파이크 신겠습니다. 저렸나 봐 그냥. 다 나왔다. 진짜로 다 나왔다. 이거 진짜 싫어 싫어. 이거 싫어 진짜 싫어. 자, 일단 스파이크 신어야겠다, 나. 스파이크. 끝났어요? 아니요. 아, 그렇지. 사장님 들어가도 돼요. 끝나셨어요. 예, 예. 저 장화 신고 했더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유튜브. 알겠죠? 우리야 뭐 시키는 대로 다. 오돌이는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아, 이게 진짜였어. 이게 진짜였어. 와, 씨. 장화는 나인홀만 신는 걸로 하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중간에 라운드 때 갑자기 엘보가 와서 팔이 아프다던가, 막 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예? 뭐가 소중해요? 내 몸이 제일 소중하지. 그니까, 부상당하지 않게, 어떻게? 레슨 받으세요. 부상당하지 않게. 이제 괜찮네. 이게 지나려고 했었나봐요. 지나려고 했었나봐, 진짜. 그러니까 그런 느낌만 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하체 잡지 마세요. 부상당하기 딱 좋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103. 지금, 맞바람이 많이 불고요. 110m. 그립을 짧게 내려잡고, 그립을 짧게 내려잡고. 자, 오늘은 어떤 자세? 예쁜 자세. 오늘은 예쁜 자세로. 다 안 나가더라도, 다 안 나가더라도. 뒷팀이 보고 있다? 어떤 사람들? 남자가. 남자가 보고 있다. 아우, 뻥커 떨어졌네. 자, 일단, 뻥커, 뻥커.
아, 오, 너무 편해요. 아, 진짜 편하다. 아, 너무 편하네. 아, 진짜 큰일 났겠다. 자, 일단은 벙커. 자, 벙커고요. 지금 17이니까 60도로 17m. 자, 5cm 뒤를 과감하게 어프로치 하듯이 칠 거예요. 우리 아우트 인으로 잘못 치면 팔로만 치게 되잖아요. 아유, 벙커 뽕 띄워야 되는데. 너무 가라앉는데? 가라앉으면 치기가 어렵거든요. 네. 달걀 후라이 아시죠? 자, 5cm 뒤를 어프로치 하듯이. 그리고 로프트 각도는 어떻게? 더 높게. 높게 만드시고요. 자, 정확하게 스윙을 해 주십시오. 어? 대가리 껐어. 완전 심한 대가리. 아. 자, 지금 15m 내리막입니다. 자, 15m 내리막. 뭐 친 거야? 자, 자 10m고요. 홀컵 왼쪽으로 한 클럽을 더 봤으면 10m니까 5m를 기준으로 얘를 두 배를 칠 거고 두 배를 칠 거고 아, 한 컵이구나. 그러면은 한 컵이니까 1.7cm 왼쪽으로 1.7cm 자, 왼쪽으로 1.7cm 돌리고 자, 미셸리 자, 10m. 아, 라인은 잘 봤네요. 바로 보실게요. 아, 오늘 더블 보기 많이 하네. 아, 진짜 보기는 있어도 더블 보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실수가 두 번이, 그러니까 한 홀에 자꾸 실수가 두 번 반복이 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427m 거리에 파파이볼입니다. 훗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훗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훗바람의 지형도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조금 방향키를 돌려놓고 우측으로 방향키를 우측으로 살짝 돌려 우측으로 살짝 아주 예쁘게 예쁘게 피니쉬 자세적인 측면 와 이거 진짜 발목에 무슨 쇳덩어리를 딱 그 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우 자유로워 아 맞아 대가 지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훗바람에라 정확하게 벙커 들어갔네. 근데 팟파이브라 괜찮아요. 팟파이브라 벙커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벙커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대가리까, 대가리까, 대가리까. 어디를? 골프의 머리를. 와 진짜 대가리 까라고 맨날 뒷땅이야 어떡해 와 진짜 멍청하다 진짜 그래 이렇게 치면 우산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치면 우산 쓸수 있어요.
자, 70m고요. 자, 70m는 피치 웨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핀에다가 꽂는다는 느낌으로. 자, 홀컵 오른쪽으로 세 번이면은 세 컵 보면은 6.8이고 내리막 지금 5m이기 때문에 약 한 4m 느낌으로 어디 보라고 했지? Ready.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세 컵 봤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오른쪽으로 세 컵 내리막 감안. 오른쪽으로 세 컵, 내리막 가만. 오른쪽으로 세 컵, 세 컵, 잠깐만. 세 컵, 세 컵이면은. 7, 3, 21. 세 컵이 뭐야? 5.1인가? 5.1? 자, 5.1? 돌아. 5.1 5cm. 자, 팔 벌려 팔꿈치를 벌려. 자, 5m. 나쁘지 않아요.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보기. 자, 지금 이제 후반 3홀 남았고요. 미드롤 3개 남았습니다. 마이크 잘, 마이크 잘 나오죠.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아름다운 스윙, 견고한 스윙, 피니시, 클럽은 두 클럽 크게. 왜? 거리가 안 나니까. 자, 후반 3홀은 완전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왜? 나는 프로니까. 자, 123m고요. 두 클럽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아래로 확 내려잡고 네, 좋습니다. 홀컵 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자, 좌측으로 공 하나고요. 좌측으로 공 하나 살짝 돌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3m 적용. 아, 아깝네요. 오른쪽으로 꺾인 324m 거리의 퍼포홀입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임팩 이렇게 피니시 끝까지. 자, 거리가 안 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자세로 교과서적인 자세. 교과서. 난 교과서. 난 교과서. 교과서적인 자세. 자, 135m고요. 자, 두 클럭 크게, 두 클럭 크게. 와, 어제는 140m가 날라가더니 7번 아연이. 오늘 110m야. 자. 교과서적인 자세, 교과서적인 자세, 교과적인, 교과서적인 자세, 교과서, 교과서. 오늘은, 오늘은 교과서. 그다음에 피니시 버디 찬스고요. 자, 왼쪽으로 네 컵이면, 왼쪽으로 네 컵이면은 좌측으로 네 컵. 계산기를 좀 두드릴게요. 왜? 셈을 못 하니까. 자, 1.7 곱하기 네 컵. 자, 6.8이네요. 그러면은 좌측으로 6.8에 8m를 받기 때문에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8, 그러면 6.8이면 한 줄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네, 보고, 8m. 8m. 너무 라이를 많이 봤네. 너무 라이를 많이 봤네, 이거. 멀리 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퍼팅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우측으로 한 컵 봤습니다. 멀리 건 하나 남았죠, 멀리 건 하나.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좌측으로 네 컵 봤습니다. 좌측으로 네 컵. 그럼 6.8이 맞는데, 7m란 말이야? 그러면은 5m만 보낸다는 느낌으로, 5m만 보낸다는 느낌으로 6.8을 봐. 지금 아까 길었잖아요. 길고 어떻게 됐냐면 라인은 맞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백스윙 크기를 조금 더 적게. 아이씨. 아. 아, 진짜 감이 없나 봐.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Ready. 자, 마지막 콜 버디를 위하여. 자, 아, 까마로, 까마로, 까 소맥해? 아니 아니야. 32m 거리에 파퍼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자,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다운 임팩 지나서 피니시. 아, 파포인데 긴 파포네요. 그러면은 3번 우드로.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3번 우드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해저드네. 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ady. 다음 풀스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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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크다 크다 크다. 네. 안녕하세요. 다 끝나셨어요? 네. 조남 남겨주세요. 두. 이정수. 그 다음. 한 분. 김계준 사장님. 네. 오늘 3만원입니다. 네. 그거 체크해놓을게요, 쿠폰. 지금 저 유튜브 방송. 아, 그럼 구독 눌러주세요. 아, 나 혼자서 그린. 나 혼자서 그린? 네.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처음 오신 것 같네요? 그쵸? 네, 일단은 에어컨부터 먼저 끄고. 선풍기도 빨리 꺼. 정리수 할게요, 되니까. 일단은 그만하기. 골프존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만하기 하고 이제 일단 마지막 골 남았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 골 남았습니다. 사장님, 아,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조남. 아까 등록입니다. 아, 아, 그럼 새 김계준 사장님으로 새로 등록이에요? 네. 아, 김계준이 원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처음 오신 분이다. 아,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장님. 저 아, 어, 그럼요. 그거 몰아치기 안 하고. 아, 그래요? 1인 1인 그거는 지켜 주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자, 12m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을 놓치지 말고. 어머. 어, 어떡해. 우리 사장님, 고고시네. 유튜브 다 방송되네, 고고시네. 사장님, 제 방송이 그렇게 재미없으세요? 아니, 주무시면 어떡해요? 나이스? 마지막 끝까지 봐주셔야지. 내 방송이 재미없었나봐요. 너무 코고시고 주무시네. 고등어구이, 닭도리탕을 위하여, 위하여. 와우, 건시드입니다. 건시, 더블 보기. 아니, 근데 사장님이 볼 때마다 더블 보기 하는 것 같아. 자, 라운드가 종료됐고요. 네, 오늘 스코어 11입니다. 네, 오늘 11이고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방송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날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